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혹시 너무 종교적으로 너무나 고상하게 혹시 포장돼서 기도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지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에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드리십시오.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짜증나면 하나님 저 짜증납니다. 어려우면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질문이지만 한번 대답해 주세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다. 고맙습니다.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깨끗한 심령, 깨끗한 마음. 근데 그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상한 감정, 미움, 증오, 분노, 짜증 이런 걸 담고 있지 않는 거예요. 품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 분들은 보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주회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이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자녀 큰 일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에게 주님의 큰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깨끗한 것. 큰 일꾼보다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일꾼. 큰 그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한 그릇. 왜냐?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그것이 깨끗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그릇이 크더라도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깨끗하고 큰 그릇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깨끗하고 큰 그릇. 근데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드리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대로. 토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래 시컷 마음을 토했더니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래요. 선교사님, 어저께 그 강의를 듣고 막 하나님 앞에 그동안 못했던 거, 그동안 못했던 말들 막 다 드렸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유익은 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다르게 표현하자면 가깝게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미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느껴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토할 때, 하나님께 못할 말이 없이 다 할 때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께 지금 한 가지 지침을 드려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50대 집사님이 남편에 대해서 막 기도하는데 막 쌍소리 하면서 기도했다. 그때 몇 대여섯 사람이 같이 있었잖아요. 기도 마친 다음에 그 같이 기도를 들었던 어느 한 집사님이 조용히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질문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아까 그 집사님 그렇게 욕을 하고 쌍소리 하면서 기도하는데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 그 제가 뭐라고 그날 대답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런 기도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께 기도하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주님께 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주님께 나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때 그랬어요. 주님,
아까 그 집사님 막 욕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주님? 쌍소리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안 돼요? 여쭤봤어. 그리고 가만히 주님 앞에 기다렸어. 돼요? 안 돼요 주님?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모든 기도가 솔직한 기도지만 쌍소리는 없다.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지침 하나 드립니다. 쌍소리는 빼놓고 토하십시오. 이럴 때 가끔 어떤 분이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 기회에 그냥 냅다 그냥 욕을 다 하려고 그랬네. 아니요. 욕은 빼놓고 마음을 토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있는 기도가 다 솔직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부분을 보면은 다윗이 그럽니다. 주여, 어려울 때 이래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 원수가 내 머리칼보다 많도소이다. 주여, 영영히 나를 잊으셨나이까. 주여, 내가 밤마다 내 베개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근데 쌍소리는 없어요. 쌍소리는 없어요. 한 가지 더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는 교회 새벽 기도 때 와서 이런 기도하는 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어느 한 목사님과 얘기를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님, 우리 교회 어느 한 권사가 있는데 새벽 기도 때마다 꼭 강대생 위에 올라가지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 옮겨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옮겨주시옵소서. 환장하겠대, 환장.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말하자니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말하지도 못하겠고 너무 막 정말 힘들대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아, 그 권사님이 지혜롭지 못하시구나. 그런 기도는 어디서 해야 돼요? 골방에서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안 들으실 때 하셔야 돼요. 안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그런 거라면, 주님 내 남편이 이렇고 내 마누라가 이렇고 내 자식이 이렇고 우리 시어머니 이렇고 다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하게. 그럴 때 뭘 체험하느냐? 하나님을 친밀하게 체험합니다. 아, 너무 하나님이 내 마음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친밀한. 세 번째 유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마음을 토하면 형식적인 종교를 벗는다. 형식적인 종교를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소를 죽이고 양을 죽이고 어떤 제사의 형식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차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샤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산책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등산 같은 거 참 좋아합니다. 걷는 걸 좋아합니다. 예주로 이렇게 등산 같은 거 할 때 혼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할 때 많이 있다 보면은 워크맨 같은 거 끼고 합니다. 워크맨 같은 거 끼고 등산하면서 저는 간혹 가다 등산하다 걸으면서 이렇게 걸을 때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워크맨 끼고 막 걸을 때는 사람들 없는 한적한 곳에 이렇게 걸을 때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먹으면서 오예 오예 흔들던 끼가 있으니까. 참 저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무슨 가능성이 있는 여잔지 아세요? 제비한테 안길 가능성이 있는 여잔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형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마음껏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형식을 벗는 거예요. 형식. 어떤 분은 근데 한국 분들 보니까 너무나 형식에 치우쳐 있어요.
어떤 애기 엄마들은 식사 기도할 때 애한테 그래.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꼭! 눈 감아, 눈 감아. 그 애한테 그저 두 손 꼭 모으고, 옳지. 그 애가 이러고 있어. 아이, 그 턱 꽉 잡아. 아니, 기도할 때 어떻게 꽉 잡아야 되고 꼭 기도, 눈 감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없어요. 형식을 너무너무 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형식. 어떤 분은 또 기다리라고 하면 꼭 저하고 상담하다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 보면 그 자리에서 꼭 무릎을 꿇으세요.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우리 기도가 조금 오래될 거거든요.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그럼, 아, 그래도 될까요? 아, 그럼요. 편히 앉으세요. 편히 앉으세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형식을 받는 거예요, 형식. 네 번째로, 솔직하게 기도하면, 마음을 토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용서해야 산다 얘기를 나눴지만, 용서는 결정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래요. 성교사님, 용서의 결정을 어제 저녁에 내렸는데, 아직도 내 남편 미워요. 아직도 미운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그러죠. 집사님, 어제 용서의 결정하셨다고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마음을 더 토하십시오. 남편에 대한 응어리 더 계속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왜냐? 지속적으로 마음을 토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결정을 내리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용서가 되는 날이 옵니다. 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과정입니다. 과정.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면 응어리가 나오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마음 깊은 데서 용서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자유케 됩니까?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서 누가 변합니까? 남편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서 누가 변합니까? 아내가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서 누가 변합니까? 자녀들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서 또 뭐가 변합니까? 자녀들이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면서 시댁 식구들이 변하고 장인 장모가 변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변합니다. 그 지역이 변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솔직하게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막 마음에 있는 걸 다 털어놓으면서 놀랍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의 기도, 축복의 기도,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져요. 왜?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 저는 전에 시편을 읽으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왜 답답했냐면 시편을 자꾸 읽다 보니까 시편이 같은 장인데도 불구하고 앞과 뒤가 너무나 같아요?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앞에서는 뭐 그냥 죽겠다 그랬다가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주께서 후대하심이로다.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야 이거 도대체 왜 이러냐. 왜 앞과 뒤가 이렇게 다르냐. 이거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제가 답답했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가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 답답함을 느끼는 게 사실은 좋은 거였어요. 왜? 답답하다 보니까 질문하게 되고 질문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그걸 나누자면 오래전 얘기입니다마는 어느 한 좀 저보다 훨씬 연세 드신 부부가 계셨는데 그 남자분하고 그의 부인 아주머니가 차를 좀 안 좋아하셨어. 근데 아무튼 그날 우리 어떻게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일이 있었어요. 세 사람이. 그 남자 대신 그의 아주머니의 남편이 운전하시고 그 아내가 옆에 타고 저는 뒷좌석에 타고 같이 이제 가는 일이 있었는데 가다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내려가지고 주유소에 들리는 거예요. 주유소 들리는데 차에서 내려가지고 뭘 사러 내리셨어요. 자기 남편이 차에서 내리니까 뒤에 앉아있는 저한테 탁 돌아보면서 싸대는 말이 첫 마디가 저한테 이러셨어요. 젊은 여자가 교만해? 그게 첫 마디였어요. 저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 무슨 말씀이긴? 그러면서 막 반말로 저한테 젊은 게 설교하는 게 너무 교만해. 저처럼 막 따다다다다다 이마에 따발총 쏟으시 욕을 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욕하는 게 한 가지였어요. 젊은 게 설교하는 스타일, 강의하는 스타일이 교만하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갑자기 뒤에 앉아있다가 날 벼락받는 거예요. 근데 자기 남편이 차 쪽으로 오니까 입 싹 닫고 돌아앉았어요.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이 남자분이 차에 앉으시더니 시동을 걸려다가 멈추시면서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차 안이 이렇게 썰렁한가? 그 냉랭함을 느낀 거죠, 차 안에. 그 부인이 가만히 있으니까 뒤에 앉아있는 저한테 이 연세 드신 분이 아니 어떻게 된 건가? 말 좀 해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닙니다. 가시죠. 아직 우리 갈 길이 먼데 아직 시간도 우리 지금 빠듯한데 가시죠. 그리고 넘어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대답하기를 좀 전에 말이죠. 부인이 만약에 제가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그 넘어갔어요. 일 다 마치고 제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로 돌아왔는데 막 마음에 그냥 얼마나 그게 억울한지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클리넥스 한 박스 딱 옆에 갖다 놓고 주님 그 아줌만 도대체 뭘 잘못 먹었길래 나만 보면 눈깔이 옆으로 돌아가고 오늘도 지 남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한테 교만하다고 싸대고 주님 제가 뭐가 그렇게 교만합니까? 주님 도대체 이 아줌마 나이를 어디다 처먹었습니까? 도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 이 아줌마 약간 강가 아닙니까? 도래 아닙니까? 도래. 얼마나 그날 분한지요. 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쏟아놨어. 한 30여 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한참 그렇게 했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요 한참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제가 듣고 제가 놀랐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입에서 주님 제가 욕먹을 게 많은 죄인인데 그 아줌마는 저에 대해서 욕하는 게 설교하고 강의하는 스타일이 교만하다 그러니 그것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혼자 또 부응하는 거야. 혼자 부응. 그때 제가 손뼉을 치면서 아! 이거였구나. 이래서 시편의 앞과 뒤가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마음껏 토하니까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왜?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세요 속으로.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욕해요? 그럼 속으로 그러세요. 그것밖에 몰라요. 참 다행이군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욕먹을 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욕먹을 거리를 다 알지 못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토하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벙어리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영적인 주파수가 주님 앞에 더 명확히 맞춰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러면서 주여 말씀하소서 이러는데 뭐가 오질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적인 주파수가 잘 안 맞춰져요. 왜 안 맞춰져요? 너무나 아직도 치직치직치직거리면서 마음에 복잡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별난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잘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토하면 마음이 깨끗해지면서 하나님이 은밀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대학생 때 참 서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생 때 서러운 걸 중에 하나는 저는 참 남학생들한테 관심을 못 받았어요. 참 이 남학생들 무정도 하지. 제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제 친구 하나는
저보다 키는 큰데 몸무게는 덜 나가는 거예요. 키는 큰데 뭐 저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요. 얘는 아주 코스모스 같아요. 코스모스. 하들하들하게 생겼어요. 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천국 가면 질문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왜 누구는 코스모스 같이 만들고. 저 같은 경우는요. 아파도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잖아요. 씩씩해 보입니다. 아파도 사람들이 아, 건강해 보입니다. 저는 얘는요. 안 아파도 사람들이 괜찮니? 이래요. 하도 그냥 코스모스 같아요. 하나님을 좀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요. 천국 가면. 주님, 왜 누구는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고 초콜릿 먹어도 몸무게가 안 늙어. 누구는 물만 마셔도 몸이 늙어. 어쩔 때는 숨만 크게 쉬어도 몸이 뿌는 것 같아요.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아무튼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서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학생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는데 특히 얘 같은 경우는 꽃다발을 그렇게 남학생들한테 받더라고요. 꽃다발. 저는 꽃다발을 못 받은 건 당연하고 꽃송이도 못 받았어요. 꽃송이도 못 받았어요. 야, 꽃다발 받는 이 학생들 보면 저는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솔직하게 기도하는 걸 배웠을 때 하나님이 이랬어요. 주님, 저도 말이죠. 저도 꽃다발 좀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주님, 남자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 꽃다발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밖을 봐라. 제가 있었던 숙소에서 창밖을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큰 가로수들이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가로수를 너한테 선사한다. 그러시더니 계속 말씀하시기를 어느 남자친구가 저렇게 큰 가로수를 감히 너한테 줄 수 있겠느냐. 우와, 저는 그때 뿅 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는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그래, 그래, 하나님이 주신 가로수들 어떤 남자가 저런 거 다 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흥분이 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날부터 뭐가 없어졌는지 아세요? 꽃다발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왜냐? 가는 데마다 가로수야. 가는 데마다 가로수. 가는 데마다 가로수. 아, 여러분 중에 혹시 저처럼 꽃다발을 제대로 못 받아보신 분들,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결혼기념일이나 생일을 잘 기억해주지도 않고 꽃다발을 안 사주는 남편, 그런 분들 여기 계시다면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이따가 나가는 길에 가로수 하나 끊어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토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하시라고 솔직하게 토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기도 내용을 들어갑니다. 듣는 기도입니다. 듣는 기도.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는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는 것? 대화거든요. 대화. 근데 어떤 분들은 간혹 보면은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 중에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지금 뭐라 그러냐. 있잖아, 어저께 영화를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어저께 어느 식당에 가서 비빔밥은 너무너무 맛있어. 어머나, 그리고 어저께 말이야 우리가 친구하고 뭐 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 그래서 자기 할 말만 시끄러워. 아유, 재밌어서 내일 또 봐. 이러는 친구 있다면 그 친구 내일 또 보기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내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러고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 하나님 뭔가 말씀하실래도 들을 생각도 안 해.
자기 할 말만 하고 끝나버렸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여기 화상에 뜰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이세요.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the beginning, 태초에 말씀, word. 근데 그 word에 알파벳 W가 소문자로 적혀지지 않았습니다. 한영성경을 갖고 있는 분은 이 영어성경 보면 word가 말씀인데 W가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대문자. 왜냐?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덩어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할 말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듣지를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위로받지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인도하심을 받지 못해요. 듣지를 못하니까 어떤 분은 무슨 어느 권사님의 예언의 은사가 있고 뭐 그러니까 찾아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언제 이사할까요? 이사할 날짜까지 물어봐요. 우리 애들 결혼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얘 누구누구 우리 아들이 누구누구 사귀고 있는데 걔하고 결혼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듯이 무슨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무슨 은사가 있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듯이 물어봐요. 심지어 어느 권사님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분한테 찾아가가지고 권사님이신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행하지 않고 어느 예언의 은사 누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지고 손자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불덩이같이 열이 오르는 손자를 병원에는 안 될까고 먼저 권사님한테 해서 병원에 갈까요 말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32편 8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젊은이들 중에 뭘 전공해야 될까? 어디에 가서 일해야 될까? 누구랑 결혼해야 될까?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 이걸 무슨 점쟁이 찾아가서 하듯이 하면 안 되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요. 아예 예언의 은사는 둘째치고 점쟁이를 찾아가요. 같이 한번 시편 32편 8절 읽으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 측에서 그걸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들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결정들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머리 굴리면서 결정하십니까? 계산 어떤 이해타산하시면서 결정하십니까? 여러분께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이 있으십니다.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죠.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죠. 심심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니까 말씀하시죠.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사업을 하시거나 어떠한 직장을 하시다가 지혜가 필요하고 학생들 중에 지혜가 필요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같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이 부부들 상담하게 되고 애도 하나도 안 난 사람이 자녀 교육 상담을 해드립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로 왔어요. 전화와가지고 성교사님
제 친구 남편이 바람을 펴요. 제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선교사님 안다고 좀 조언을 여쭤보겠다 그랬어요. 혹시 선교사님 지금 시간이 되세요? 그랬더니 제가 그때 시간이 있었어요. 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제가 지금 찾아뵈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아주 기도했어요, 주님. 이분이 오신다니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이러이러한 분이 오십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너에게 오는 것은 친구의 문제가 아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다. 친구의 남편이 바람핀 게 아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람핀 거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죠. 이분이 얼마 후에 들어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터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교사님 저예요. 이게 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는 거죠. 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 위로해 드리고. 여러분,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지금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가 청산됐습니다. 지혜를 주시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듣는 기도가 필요한데 그럼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실까? 몇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다가 우리는 뭘 체험할 수 있느냐? 첫 번째가 환상입니다. 환상. 요한복이 아니라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에게 꿈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만 예외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왜? 여러분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환상이 다는 아니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마음이 굉장히 좀 제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제 자신의 영적인 관리를 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사역 중에 바쁘면서 주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못 보낸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강의는 계속하고 다니는데 그때 부산에 갔었습니다. 송정 지역에 갔었습니다. 부산 송정 지역에. 우리 예수전도단 훈련이 그때 송정에서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월요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강의가 있어서 주일날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가지고 땀도 나고 그래가지고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하고 거의 해가 이렇게 지는 시간이었는데 산책하러 나갔어요. 바람 쐬러 이렇게 나갔는데 저는 그때 송정에 주일날 오후 시간에 혼자 바람 쐬러 나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걸 그때 발견했습니다. 역시 그날도 주말이라 송정에서 바람 쐬러 나온 연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한 5분 걷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울적해졌어요. 영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혼자 바람 쐬러 나온 게 도무지 이게 뭐 차에서 연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녁이 되기 시작하니까 차에서 계속 연인들 쏟아 혼자 차에서 나온 사람이 없어요. 아니 몇 분 더 걸으니까 기분이 상해져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되겠다. 혼잣말로 안 되겠다. 에이 숙소에 돌아가자. 괜히 연인들 보면 더 울적해지니까. 가지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수술해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털어서 주님 이게 뭡니까? 아 정말 이거 연예인들 볼 때마다 이 속이 뒤틀리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거 정말. 주님 저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실 거면 주시고 보내줄 거면 보내주시고 좀 확실하게 하시지. 이거 뭡니까? 막 할 때 막 털어놨어요. 아 근데 그날은 아무리 털어놔도 도무지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막 털어놓는데 하나님이 뭐 밀어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그래서 주님 뭔가 좀 위로해 주십시오. 뭐 좀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래가지고 마음이 지금 이렇게 뒤틀려가지고 내일 아침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태도를 갖고 어떻게 강의하겠습니까 주님.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아 저녁 시간에 올라가는데 대답은 없으시고 안 되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일찍 자자. 지금 일찍 입을 덮으시고 잤어요. 일찍 잤더니 월요일 아침에 새벽에 일찍 깼어요. 일찍 깼더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자고 나니까 좀 누그러지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게 좀 뒤틀렸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래서 주님 저 이제 몇 시간이면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주님이 이 마음 가지고 제가 강의 못하겠습니다 주님. 뭔가 위로해 주십시오.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막 계속 또 푸념을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하나 보셨어요뭘 보여주셨냐면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에서 전철을 타면서 구걸하고 있는 어느 아저씨 한 사람을 보셨어요. 이 아저씨는 온몸이 멀쩡한 분이었어요. 장님도 아니었어요. 온몸이 멀쩡했어요. 단 한 가지. 그는 발목부터 의족을 하나 끼고 있었어요. 발목부터. 그래서 본인이 의족을 끼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바지가랑이를 거디 올려오셔가지고 그 발목부터 낀 의족을 보여주면서 조그만 플라스틱 바구니를 들고서 구걸하는 아저씨였습니다. 환상처럼 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남자가 왜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아느냐. 그는 다른 일을 충분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없는 발목만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구걸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그와 같은 모습이다. 너가 나한테 받은 것이 많이 있는데 너가 남편이 없다고 너가 나한테 없는 것을 바라보는구나. 제가 그날요 회개했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 주셨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제 사지가 멀쩡하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없는 것에 초점을 두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막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 왜? 하나님한테서 받은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받은 것. 이미 갖고 있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계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저 부족한 종을 얼마나 세계 각국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제가 그거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있는 것을 하나하나씩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이 기쁨이 넘치셨어요. 그날 아침에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을 학생들하고 나눴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개 중에 28, 29살짜리들이 있었는데 이 28, 29살짜리들이 노처녀라고 서러워하고 있었어요. 야, 내가 그 나이였다면 근데 이 학생들이 28, 29살짜리 중에 노처녀라고 생각하면서 서러워하고 있다가 제 그 간증 얘기를 제가 나눴을 때 얼마나 위로를 받으면서 그 한 주 강의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시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없는 걸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보십시오. 이미 받은 걸 보십시오. 없는 걸 바라보다가 우리는 절름발이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게 환상으로 그 구걸하는 아저씨를 보여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히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라고 뭔가 기도하다가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피고 탁 꽂았어. 그랬더니 어디에 열렸냐면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아니에요 주님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다시 접어가지고 펴가지고 다시 또 꽂았더니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아 그래서 그때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또 접어가지고 폈더니 속히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웃기는 웃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런 방법도 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떤 박스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틀에 집어넣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들의 강요로 인하여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자살 시도도 했어요. 네,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발견이 돼가지고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가가지고 생명이 회복이 됐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불과 한 달? 아니, 막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뭘 가르치는지, 하나님이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나 살기 싫고, 너무나 이혼하고 싶은데, 이제 막 하나님 믿게 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울며 불며, 성경책 하나를 꼭 잡고, 혼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는 것조차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어디서 무엇을 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제가 이혼해도 됩니까?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 꼭 쥐고 있던 성경책을 기도 마친 다음에 하나님 뭔가 말씀해 주세요 하고 폈습니다. 폈는데 딱 떨어진 것이 주님의 말씀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그 페이지에 그 성경 구절에 떨어진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초신자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그때 성경 구절을 거기 읽으면서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던 이 초신자가 거기를 읽으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혼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고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지금은 아름답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가지고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어야 돼. 잘 배워야 돼. 잘 공부해야 돼. 읽고 배우고